끼워 맞추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정확히 이게 딱 끼워지면 딱 맞고요. 또 신당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워낙 추운데 했는데 밑에 집에서 이제 물이 새갖고 그전엔 난방비도 많이 나왔대요. 그쪽에 소개가 있어서 이제 가서 공사를 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잘 보내고 난방비도 많이 줄었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해 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최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예요. 이상용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빨간 불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쭉 가보면은 여기에 잘 이상이 없이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까지 해야 작업이 마무리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열이 골고루 가는지 안 가는지. 일반 시멘트 바닥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30% 이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올겨울 난방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거, 한 14만 원 정도.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초야 온돌 중량 대리점을 맡고 있는 박희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온돌 대리점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현장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연천이고요. 좀 네. 지방인데 밑에가 이제 상가 건물이에요. 위에 숙소로 쓴다 그래서 습식을 하는 것보다 건식이 좀 빠르다고 해갖고 일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건식 온수 난방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여기 지금 온수 난방 시공을 하러 오신 거고요?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이 위층은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시공하는데 혹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면 웬만하면 다 끝나요. 하루면 끝나나요? 네네. 온돌을 시공하는데? 네. 어떤 현장이 좀 궁금한데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카본하고 여러 가지 원석 재료가 들어갖고 열을 발산하는 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온돌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한번 데워놓으면 그 열 효율이 오래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연천 같은 추운 지방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간에 다 가능한 거니까 그만큼 호야에서 물건을 워낙 잘 만들어서 열 효율은 타 업체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 네. 시작하신 거고.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 업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전기 난방을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오니까 전기 난방이라는 게 많이 흐름 자체가 하향세로 들어가는 바람에 요즘에 고객분들이 이제 온수 난방을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그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밑에 하판이라는 거예요. 단열 성분도 되고 해서 여기다가 보면 이제 홈이 많이 있잖아요. 이 홈에다 엑셀을 여기다가 끼워서 다시 이제 보일러 쪽에 가서 연동을 해갖고 이제 난방을 해내는 시스템인데 다 덮고 난 다음에 이제 위에 상판을 덮어서 고온을 이제 해주면서 안에 열 풍기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건식 온수 난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모르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기존에는 습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민원도 많잖아요. 뭐 이렇게 소리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할 수도 있고 열 효율도 좋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난방을 할 때 보통 다 도시가스 쓰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도시가스 쓰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을 경우 에는 뭐 기름 보일러나 LPG 가스 써야 되는데 이제 산업용 같은 게 이제 전기가 누진세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안 되는데 산업용은 전기를 내가 필요한 만큼 끌고 올 수 있는 전기 용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진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또 간단하게 설치도 할 수 있고 뭐 열 효율도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럼 대표님 지금 여기가 24평이라고 하셨는데 네? 24평 시공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비용은 뭐 어떤 현장에 따라서 틀린데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재에서 부자재까지 포함해서 한 600 정도요. 그럼 평당 한 3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평당 30에서 좀 빠지고 한 20에서 25만 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이게 하나 판이 1m 1m예요. 네. 네, 요거를 끼워 맞추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정확히 이게 딱 끼워지면 딱 맞고요. 그리고 상판은 50에 50cm예요. 네. 그러니까 4장이 딱 결합이 돼요. 근데 시공하는 거 보니까 엄청 간편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공성이 편하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서 이제 건식난방이 많이 좀 해고 또 습식에 비해 건식난방이 한 3, 40% 연료비가 절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써보신 분들은 워낙 이제 좋기도 하고 주위에 얘기도 해갖고 지금은 아신 분들은 많이 알고 또 소개도 해갖고 저희들이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대표님 요거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난방 쪽은 한 지는 한 십몇 년 됐고요. 코야를 한 지는 한 3년. 옛날에는 온수 난방할 때 대부분 습식할 때 동파이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파이프가 가격도 비싸고 20년 이상 되면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 상품으로 나온 게 엑셀인데 지금 엑셀이 한 3, 40년 넘었을 거예요 나온 지가. 근데 지금 현재 검증이 돼 있고 엑셀이 그나마 수명이 최고 오래 가고 하다 보니까 엑셀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온돌 설치하시면서 많은 고객님 만나보셨을 텐데 설치하고 나서 고객님들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아, 고객님들은 되게 진짜 많이 만족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잘했다고 저희들 또 소개도 해주시고 다시 너무 잘 쓰고 있다는 직접 전화도 오시는 분들도 있거래요. 그럼 대표님께서 이렇게 시공하셨던 현장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그런 시공 현장 같은 거 있을까요? 그 겨울에 시공을 했는데 그 신당동에 현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워낙 추운데 했는데 밑에 집에서 이제 물이 새갖고 그전에 난방비도 많이 나왔대요. 그쪽에 소개가 있어서 이제 가서 공사를 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잘 보내고 난방비도 많이 줄었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해 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최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객분들 보면서 좀 이제 보람도 느끼시고 그렇죠. 흐뭇해져. 야, 이거로 인해서 이게 또 그렇게 소비자가 좋아하니 저희도 입장에서는 이거 해는 보람을 느끼죠. 그럼 대표님은 주에 며칠씩 일하시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좀 틀린데 겨울 시즌 같은 경우 오면은 거의 한 달에 한 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못해도 한 20일 정도는 해고 한 달에. 그리고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일, 15일 못해도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해봤던 공사 중에 제일 큰 공사 현장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일 큰 현장은 저기 병원 공사를 했어요. 병실 40개짜리 한 200평 정도 돼요. 200평 시공하려면 그럼 그거는 단가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큰 공사를 해서 좀 그쪽에 업체들 상의를 해가 아래갖고 한 5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5천 정도 하고 그러면 순익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한 1천만 원 정도? 20%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큰 공사하고 그 정도 이제 남길 수 있으려면 공사 기간이 좀 짧으면 인력비도 아낄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정도 걸리나요? 한 최하 3일은 잡아야 돼요. 근데 3일이면 되게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숙달된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많이 도와주셔갖고 손발이 맞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신 분은 네, 화연돌 국내 영업 팀장 이준국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예, 네, 오늘 저기 연천에 우리 화연돌 신제품 시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사 팀장님이라고 하시죠? 네. 이게 지금 온돌인데. 그렇죠. 요거 자세하게 좀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는지. 네. 저희 화연돌 판넬은 그 개발 기간만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연구 개발을 의뢰를 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탄생한 제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에 여러 건식 제품이 있어요. 그 단점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완벽하게 잡고 탄생한 제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돌을 시공하시는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난방비를 좀 절약하고 싶어서 네네. 시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열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건식을 깐다는 얘기는 일단은 전체적인 비용 절감이 일단 들어가요. 시공성과 그다음에 공기 단축. 지금 20평, 25평이면 하루면은 단일 난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건식을 많이 좀 쓰시고 저희 제품의 장점이 탄소 복합 신소재로 저희가 개발을 한 제품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설명드리면 열 추결 기능과 열 전도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 시멘트 바닥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30% 이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결 난방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오고 한 14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추결성이 너무 좋아서 열원이 차단이 돼도
열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열 자체가 표면만 따뜻한 게 아니라 공기층까지 훈훈하게 되어서 따뜻하게 공간 난방이 확실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촬영하시는 대표님도 네. 대리점 대표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네, 저희 호야온돌 중량 대리점 대표님이십니다. 이 대리점이 또 몇 개가 더 있나요? 지금 전국에 90개가 지금 개설이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도시가스 이용하면 사실 편리하잖아요. 아우, 네, 제일 좋죠. 기존에 이제 도시가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신축이든 구축이든 제품이 다 들어가는데 기존에 열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가스나 기름이나 뭐 기타 화목 이런 보일러하고 그냥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대표님 지금 3년째 이렇게 일을 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년에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요 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내분께서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그때는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얘기도 안 하고 일단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알아보고 해서 직접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지금은 알고 계신가요? 아, 지금은 집사람도 좋아하고 어떤데 현장 같이 나와서 일할 때도 있어요. 아, 현장에 같이 나와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니까 여자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쓰겠지만은 여자분들도 네, 가능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남자들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지 일하는 데는 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꼼꼼하시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좀 섬세하니까 남자들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잘하겠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블로그 작업하려고 찍어놓는 거예요. 블로그도 운영하세요? 네. 블로그는 뭐 배우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 요즘 블로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네. 기본적인 것만 알으면 다 하니까 블로그도 해요. 대표님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처럼 보이는데 아직 오전이잖아요.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끝나가지고 80% 정도 했어요. 난방이 잘 되나 이제 확인 한번 하고 그러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일들 하신 분이 워낙 잘 하고 오래됐어요. 같이 일한 지가. 지금 얘기 안 해도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아는 정도로 일을 하니까 유기적으로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게 빨리 끝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유기적으로 잘 안 됐을 때는 이거 하루 걸릴 수도 있어요. 시운전을 해야 여기가 이제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엑셀에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블로그 같이 키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 결합이 되니까 튼튼하고 그 밑에 보면은 지지대가 있어갖고 하중 잡는 것도 괜찮고 누구나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셀프 시공이 가능해요. 그냥 요것만 주문해서? 그렇죠. 자재만 사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네. 요 바닥이 냉장고나 침대나 뭐 이런 무거운 거 올라왔을 때 좀 부서지진 않을지 걱정되거든요. 아, 그러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지대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하중을 잡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해요.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촬영을 해보면 인테리어 업계나 이런 시공사들 보면 가장 힘든 게 사후 관리 서비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도를 쭉 깔고 갔는데 뭔가 하자가 있었는데 다시 와서 또 고쳐줘야 되고 그런 로스가 많이 발생된다. 이걸 대표적인 단점으로 좀 꼽으시던데 지금 대표님 상황은 좀 어떠세요? 호야온돌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 부주의나 아니면 시공자의 부주의에는 절대 하자 날 일이 없고 저는 현재까지 했을 때 제가 3년 동안 했는데 호야온돌 자체 가지고 하자 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할 때 자재 같은 거를 좀 최대한 좋은 걸 써요. 그럼 이렇게 깔고 이 위에다가 뭐 마루를 시공한다거나 더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장판을 시공한다든가 마루를 시공한다든가 하겠죠. 그럼 대표님이 장판도 하시는 거예요? 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해요. 장판이고 마루고 다 해요. 이건 뭐예요? 열화상 카메라예요. 이상률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빨간 불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쭉 가보면은 여기에 잘 이상이 없이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까지 해야 작업이 마무리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이 골고루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골고루 열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제. 이제 호야온돌 팀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호야온돌이랑 다른 난방이랑 좀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내 건식 제품과 차별화된 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아주 임팩트 있게. 첫 번째는 원재료가 달라요. 자, 원재료가 맥반석과 천연 광물이 함유가 돼 있어서 원적 개선이 90.5% 빵빵 올라오고 건강한 열이 공기층까지 따뜻하게 데워준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가장 차별화된 저희 호야온돌의 특징인데요. 가장 큰 단점이 건식 시장에서 꿀렁감입니다. 쿠션감. 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잡고 나왔습니다. 탄소 복합 신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피아노, 쇼파, 기타, 냉장고 이런 부분을 올려놔도 영구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별성이고요. 세 번째는 시공성입니다. 레고 아시지 않을까? 레고? 레고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6평 이하 농막이나 부분 난방을 원할 때는 저희 세트 상품이 있어요. 셀프 상품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 세트 상품을 잘 검색하시면 내 난방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차별화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가면서 봤는데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이거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예. 규격화된 판넬로 인해서 딱딱딱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매우 좋습니다. 아, 대표님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도와주신 분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혹시 목표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전국 1위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고 일단은 포부는 그런데 하여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 이루시기를 바라겠고 대표님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초 위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